블라웨비 송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전문 모델분을 모시고 오늘 드레스 피팅을 시작할 건데요. 저랑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모델분이시고 몸매랑 얼굴은 더 예뻐져서 오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저희가 원단에다가 그때 보여드렸죠? 실크 원단에 이렇게 같이 반짝이 원단을 이렇게 해서 한 벌의 드레스가 또 디자인이 돼서 나왔어요. 이번에 신상 드레스고요. 어때요, 우리 세아 씨 입어보니까? 일단 비즈가 많아서 네. 반사판 효과처럼 얼굴이 밝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톤이 핑크 톤이라 그런지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맞아요.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일단은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약간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거나 너무 골드톤보다는 이렇게 피치 느낌이 너무너무 예쁘시고 우리 세아씨 모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자체가 반사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더 환하고 화사하고 저도 오늘 치치라고 해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짝 제 얼굴에 이렇게 대보면 이 컬러감이 굉장히 무서운 게 색감 자체가 내 얼굴이 조금 저는 좀 한기가 살짝 돌거든요. 근데 좀 더 환해 보이는 게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드레스의 컬러가 가장 중요하다는 요즘 르블랑 오시는 투어 고객들이 이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오셔서 한번 피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르블랑 드레스는 이번 우리 2021년 이제 9월 26일날 찍을 하보에 나올 이제 신상 드레스고요. 베일을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 베일과 핫피스 베일을 붙여서 이런 느낌이고 우리 세안씨한테는 이런 약간 맑은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고 이런 스킨색이랑 이런 자기 크리스탈 같은 걸 넣어서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앤틱한 느낌이 있는 드레스예요. 저는 사실 1번하고 2번을 비교했을 때는 세아씨한테는 2번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예뻐요? 저도 개인적으로 2번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어깨 라인이 네. 직각 어깨처럼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고 맞아요. 이런 소매가 프릴라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드레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 신부님들이 트렌드한 느낌으로 좀 새로운 느낌을 많이 찾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도 1번의 피치 느낌을 원하는 우리 르블랑의 신부님이 또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중후하거나 유니크한 느낌을 또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르블랑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 자, 이제 세 번째 드레스, 저희 르블랑 드레스는 우리 반팔에 하이트한 꽃 느낌이 있는 전체적으로 좀 화사한 느낌의 드레스를 보실 거고요. 워낙 비즈나 진주가 많은 드레스라서 조금 더 영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워낙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드레스는 소매가 따로 있어요. 탈부착할 수 있는. 한번 해봐드릴게요. 많이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이는 사실 이게 지금 한 5부? 5부 정도 길이는 이렇게 맞추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길이는 우리가 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냥 뒤에서 바로 이렇게 다 잡을 거예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드릴 거예요. 단추도 되고 이렇게 똑딱이 같은 걸 해주셔도 되고 베일도 꽃 모티브로 같이 굉장히 느낌이 산뜻하죠, 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즘 워낙 소규모 예식이 많잖아요. 하객도 50명, 뭐 아니면 많아봤자 100명이고 그러면 이제 호텔 예식보다는 하우스 웨딩이 많아졌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조금 긴 롱베일보다도 이런 숏베일이나 중베일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사진 예쁘다는 거. 이렇게 모티브가 큼직큼직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즈가 가득 메어있는 느낌은 워낙 또 얼굴 자체가 또렷한 분들은 훨씬 더 사진 더 잘 나와요. 일단은 또 요 느낌 3번 보시고 또 4번 느낌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드레스 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많이들 아시는 도비실크 드레스고요. 도비실크는 이제 가을 겨울에 오늘 이제 많이 입을 건데요. 조금 톡톡해요. 앉았을 때 원단 자체가 조금 두꺼운. 그래서 입었을 때는 촥 떨어지는 패션 자체가 도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느낌의 실크에 많이들 아시는 우리 파워숄더. 굉장히 파워숄더 느낌 있죠? 근데 조금 너무 저는 과해요. 줄여주세요 하면 정면 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다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하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리본 착용은 워낙 신부님들이 요거는 하나씩 넣어주세요, 샘플로. 그러면 저희가 촬영할 때든 보직 때든 보내드려요. 이런 건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저희가 이 또 르블랑이 베일 맛집 있잖아요. 루비 실크에 베일이 어떻게 컬러 베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르블랑 다섯 번째 드레스까지 이제 보실 거고요. 자, 이번에 다섯 번째는 르블랑에서도 슬림 라인에서는 좀 화려한 드레스에 속해요. 보시면 이렇게 자개로 비지름 느낌을 만들어서 입체 패턴으로 이런 느낌의 입체적으로 이렇게 꽃을 스핑크를 겹치면 이렇게 탈랑탈랑 거리는 한 모티브가 되죠. 한 큰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진에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워낙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런 빛깔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파워숄더 느낌 살짝 있죠? 자, 이렇게 세트 베일을 하게 되면 원베일로 베일을 앞으로 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입장하다 보면 얘는 바람이 불면 넘어갈 거예요, 뒤로. 그래도 처음에 입장할 때 이모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하고 1번하고 완전 다른 느낌, 피치 계열 5번은 약간 실버 톤이에요. 그러니까 색감 자체가 다르고요. 일단은 우리 세안씨 같은 경우에 저는 1번도 너무 예쁘지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유니크하고 조금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세요? 네, 세안씨는 어때요? 오늘 다섯 발 다 보니까 나는 결혼할 때 이거 입고 싶다 준비도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게 딱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저는 5번이 제일 마음에 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드레스를 많이 입어보셔도 또 르블랑 디자인을 입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세안씨는 가장 베스트가 마지막 5번. 자, 오늘 웨딩 르블랑 송화쌤 채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르블랑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